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방식입니다. 27번 에피소드이고 Summarizing with the Reduce입니다. Reduce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보시면은 지금 array라서 데이터를 받고 그런 다음에 펑션을 받는 것까지는 똑같죠? 이중은 똑같은데 start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이따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reduce에서 이렇게 1, 2, 3, 4 데이터가 주어지고 다음에 펑션은 요겁니다. a, b를 받아서 a 플러스 b를 받고 다음에 제로, start를 제로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 2, 3, 4를 합친 값 10이 리턴이 되도록 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표준 어레이의 메소드로서 리듀스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얘는 뭘 주고 있나요? 스타트 값은 따로 안 주고 있어요. 스타트 값이 옵션으로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 돼요. 예,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조금 여러분 까다로우실 거예요.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새로운 건 없어요. 캐릭터 카운트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리듀스 스크립트의 리듀스에다가 AB 요 리듀스는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어레이가 주는 제공하는 표준 메소드입니다. 그 메소드를 가져온 다음에 a, b를 받아서 뭔가 여기다 작성을 했을 때 most character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할당되어진 번호들 그죠? 아라빅 같은 경우에는 1536번부터 1541번 1542번부터 1548번 이렇게 쭉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당된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아라빅 언어에 할당되어진 전체 뭐예요? 전체 개수, 숫자들의 개수, 코드의 개수들을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합치면 되잖아요. 얘와 얘의 차이, 더하기 얘와 얘의 차이, 더하기 얘와 얘의 차이 이렇게 쭉 합쳐 나가면 되죠. 그럼 각 언어별로 할당되어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문자들의 숫자 중에서 누가 어떤 언어에 가장 많은 캐릭터가 할당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봐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뭐냐니까 간단한 겁니다. 요걸 하기 이전에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뭐냐니까 find라고 할까요? find find라기보다는 write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write the script 코드를 작성하란 말입니다. To show the number of characters, 그죠? Of each language, 각 언어들에 할당되어진 캐릭터들의 숫자. 한국어 같은 경우, 한글 같은 경우는 몇 개 되나요? 28개인가요? 아마 더 될 거예요. 뭐 계산하는 그 코드를 여기다가 한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our code here 이거 다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걸 하시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 예,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리듀스를 이용해서 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니까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크런트 값에 스타트를 주는 것. 그죠? 그래서 크런트 값을 계속 바꿔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딱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표준 메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힘든 거는 요 아래 두 개가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요것은 우리 게시판에 올려뒀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고 두 번째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캐릭터 카운트 해서
캐릭터의 카운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각 언어들의 프람투 이게 뭐죠? 이거 디스트럭처링 기억나시나요? 디스트럭처링이죠. 락처링 혹시라도 기억 안 나시면 예전 에피소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 디스트럭처링을 해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있나요? 여기서 to 마이너스 프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생각이 안 나설 거예요. 제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더랬어요. 한 30분 넘게 고민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단순한 건데 알고 보니까 너무 단순한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reduce를 불러서 쓰고 있죠. reduce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reduce는 더하기 이런 거 해봤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요건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일단 이렇게 놓고 돌려보시겠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죠. 한자가 가장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원전 11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거의 18,000개 정도의 어떤 값을 원래 할당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요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코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요렇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스스로 하라고 했던 요거 있잖아요. reduce. 요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reduce를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맵과 그리고 필터를 스스로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것들을 스스로 해보지 않았으면 결코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닫아놓고 한번 스스로 작성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를 채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혹시 안 해보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대충 들으면서 이해만 하고 건너오신 분들은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닫아놓고 열지 말고 닫아놓고 스스로 작성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작성을 해서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단계 좀 제일 쉬운 것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 단계를 그대로 밟아와야지 건너뛰거나 이해했다고 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해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 작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오해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